방송합시다. 이집트. 아, 이집트. 이씨. 물론 파르티아도 역같긴 하지만 그래도 야, 이집트 저 해안가 다 차지했네. 셀레우코스가 망하기 직전이군요. 뭔데? 쪽수가 적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뭔데 이게? 아니 뭔데 저렇게 빨리 도망가? 뭐지? 저렇게 산기에서 도망가서 그런가? 야. 아이고. 우리 장군이 죽었답니다. 아이고. 합시다 그냥 까지 뭐 귀찮은데. 아휴 귀찮아. 뭔데? 아스타티네요. 북이탈리아입니다. 아까 찾아봤는데 그 북이탈리아의 도시 중에 왜 그 메디올라니움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후대 밀라노라네요. 나는 꿈에도 몰랐는데. 잠부대 와이 시켰고 뭔데 이 자식. 쟤들은 그 세케스타 성 안에 있는 부대입니다. 군견 있네요. 이었습니다. 세게스타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시아가 포위당했어요. 일단 이건 이따가 생각해보고.
자, 마르세유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뭔데? 얘들도 결국 로그놈 쪽으로 가야 되네, 그죠? 자, 에프스 넘어가지고. 지휘력 좋네요. 스코릴로, 스틸리코, 스코릴로. 아마 거점이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비잔티움의 항구 만들어졌고요. 혹시나 했는데 그럼 그렇지. 자, 사카이 병원입니다. 조라스터 신전이 훨씬 낫네요. 우리 것보다. 양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밖에들 뭐하고 노니? 우리 집 앞에 이제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가끔 난 저게 사람 소리인지 사람 소리가 아닌지 헷갈릴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좀 사실 좀 무섭죠, 게임하고 있으면. 캄프스 사카이.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일단락 됐고요. 네, 카프카스 이 부분 일단락 됐고, 이제 아휴 이집트 상대해야 될 텐데. 이또 뭐야? 이쯤에, 그래, 이쯤에 있겠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레시아가 지금 포위된 상태. 알레시아지. 보병대 좀 봐. 알레시아가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깝깝하네요 좀. 일단 브리타니아군은 저쪽에 있네. 우린 이쪽으로 나가야겠다. 쟤들 기동이 좀 이상한데? 고지대에서 내려오네요. 자, 화상 공세로 적진을 분쇄. Send them to kill the enemy. Oh, the enemy warlord lies dead. Now he can drink with his ancestors and watch his warriors. 자, 장군 잡았습니다. 한 반쯤 잡은 듯. 머리툭 적병. 쟤들은 진짜 머리툭 떨어진 놈들인가? 궁병은 아니고 뭔가 좀 투창병 비슷한 놈들인데 사거리가 좀 애매해요. 제가 마지막인 듯? 아닌데? 얘, 그 얘들이 마지막이네. 거의 괴멸시켰습니다. 거의 완전히 잡진 못했고. 이정도면 뭐 영웅적 승리 뛰어 영웅적 승리를 줘야되는거 아니냐 자식들아. 아 얘는 용병이네. 일단 쭉 훈련해주고 자 포위 풀었습니다. 포위 푼 걸로 충분합니다. 이번엔 자 로도스에서 공격받았는데 힘들어요. 호플 리테이가 지금 욕 나오네 정말. 엉덩이 언터님 안녕하세요. 되게 무시무시한
닉네임이네요. 양파 뭐하고 있어? 빡시다. 하필이면 장군도 또 궁기병이네. 인데 운 좋게도 쉽게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왔던 장군도 잡았고요. 좋네. 시작이 좋네. 시작만 좋네. 잠깐만요, 여러분. 포플리타이 너무 싫다. 쟤들은 싸울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하나 조졌습니다. 이제 그럼 제대 기병은 없고 전부 다 보병들일 텐데. 하, 저걸 또 어떻게 다 잡니? 렉도 심하고 그죠? 사람 수가 많으니까. 자, 이제 한 부대 붕괴시켰고요. 성하는 쪽에서 놔둔 놈 하나 붕괴시켰고. 이제 성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던 놈을 요격한 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참 그러네. 다시 생각해도 참 그러네. 일단 투창병 같은 쩌리들부터 좀 잡아봅시다. 자, 이제 포플리타이들이 접근해 볼 생각인가 본데. 붕괴. 이렇게 공들여서 싸웠는데 나중에 튕기면은 개빡치겠는데.
한번에 또 먹어봅시다. 조금씩 이제 쌈 싸먹어야죠. 경기병 특성상 저렇게 이제 호플리타이 장창에 이제 닿기만 해도 폐주하기 때문에, 아니면 주르륵 이제 병력이 높거나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운영해줘야 돼요. 어렵죠, 실제로. 하나 더. 자, 두 부대 더 잡았고요. 야! 등신아, 누가 거기 돌격하랬어? 어? 아, 방금은 아니지. 방금은. 근데 분명히 뒤에서 때렸는데 저걸 퇴학시키면 안 되지. 한정 씨발 프리 자씨. 방금은 내가 뒤에서 분명히 쳤잖아요. 그러면은 판정이 저렇게 나면 안 되는 거지. 짜증나네요. 전투 하나에 10분, 20분 걸리나 뭐 이런 전투 난 되게 싫어합니다. 전투를 제대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애들 물량을 좀 적게 나오게 하든가. 물량을 물량대로 나오게 하면서 전투는 이렇게 길게 끌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게임을 하라는 거임, 많은 거임. 밖에 애들이,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도 그 소리가 들린지 모르겠는데, 공원에서 애들이 뭐 놀든 말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끔 애들 중에 욕을 엄청 하는 놈들이 있어. 싸가지 없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맞는 놈들이 막 그러고 있다니까. 그럴 때는 밖에다가 막 화를 내는데. 저봐, 방금도 욕한다니까? 망했네요. 돌아버리겠네. 아니 저렇게 그 순간적으로 그 저런 방금 보셨죠? 순간적으로 저렇게 창의 방향을 AI가 획 돌려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은 저렇게 못하거든요. 저런 거면 환장하는 거지. 잡았다. 어휴, 깼다. 그래, 이거는 영웅적 승리들만 했지. 사천님 안녕하세요. 일단 그래서 로도스를 결국에는 점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이네. 자, 로도스 점령했습니다. 자, 로도스 점령했고요. 해상 무역이 40% 증가했습니다. 얘들은 마르세유를 공격하러 가고요. 얘는 왜 게르마니아가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루그드눔을 공격하러 갑니다. 공략하러 가죠. 자, 요거대는 메디올라니움에서 보충하고 갑시다. 자, 사마로브리바 공략하러 가고요. 예, 한 부대 더 필요하나? 한동안은 알레시아에서 계속 기병 뽑아줘야겠네. 얘는 뭔데? 카시벨라우누스. 굉장히 브리타니아인인데 이름이 라틴이란다. 아마네, 라틴스럽네. 로마스러운 이름이네요. 좋은 전투였다. 얘들은 독자적으로 저기 왼쪽에 갈리아 땅을 공격하러 갑시다. 동맹? 토타라 이씨발 동맹이 어딨어. 내가 안 깨면 지들이 깰텐데. 만약에 AI가 이제 나하고의 약속을 충분히 잘 지켜서 공생할 수 있는 관계였다면은 나는 동맹을 지킬 거예요. 근데 이 게임에서의 AI는 충분히 역같기 때문에 충분히 뇌 뒤통수를 많이 때리기 때문에 나도 별로 AI하고의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네요.
뭐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세상 이치야 그런 거잖아, 그지? 참 좋지 않다 이번엔 전투는. 이제 요 네, 잔당들 잡아줍시다. 깔끔하네.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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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시바 페르가몸이 그 그리스령인데 헬라스령인데 나름대로 수비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페르가몸을 치는 게 아니라 신호패를 칩시다. 내가 자 신호패를 치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보병 한 보대 날아줍시다.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그 가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그 로도스 얘들은 해줬고 여기 장군 엄청 쌓이네요. 됐고 비잔티움은 길을 왜 안 만들지? 시바 시바알 바알 시바 바알 시바. 자 로도스에서 얘들은요 일단 기다립시다. 일단 기다립니다. 여기 신호패를 공성하면 그때 우리도 전쟁을 걸어주죠.
에? 베네다이가 저기였어? 자, 피쿠스 베네다이. 요거 엔딩이군요. 요 야만족 엔딩입니다, 여러분. 웃은다 브리타니아야. 다 보셨죠? 그렇고 님들은 예정대로 누구두눔을 포위해주고 님들도 예정대로 마르세유를 포위해줍니다. 전혀 감동적이지 않다. 직접 게임하면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 사마로 브리바 공략합니다. 그리고 요 부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리아 쪽으로 가고, 갈리아 지역을 저렇게 많은 부대로 공성해 본 적이 이번 게임이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부대, 두 부대 이렇게 가는데. 자, 얘들은 누미디아 공격하러. 그 다음에 디미디에 우리 군대가 있어요. 이 모임. 야, 이렇게 많이 죽으면 어떡하냐. 뭐 이럼. 자, 장군하고요 재훈련 필요없는 요 부대들을 꾸려서 디미디 말고 요 남쪽에도 그 적군 거점이 하나 더 있을겁니다. 아우, 이 새끼들 욕하는거 좀봐. 초등학교 3-4학년쯤 된 새끼들 같은데, 그 씨. 어디서 씨발 저런 개소리를 배워가지고. 자. 하여튼 넘어가보죠. 여러분도 들리지? 사촌님 들리세요? 지금 그 집 밖에서 소리 나는 거. 사마로브리바에서 이 브리타니아 양아치 놈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아, 거긴 안, 그 방송으로 안 들리나? 그니까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애들이 노는 소리인데, 노는 건 좋은데 애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 애들이 보니까 그 나이도 얼마 들거나 그러지 않은 애들 같은데 나이, 그니까 막 욕하니까 짜증나가지고. 자, 일단 성 밖에서 공격해온
우리 그 브리타니아 야만인 친구들을 잡았습니다. 전차부대 하나 잡았고요. 장군은 못 잡나? 장군은 못 잡았네. 괜찮아요. 더 크면 욕을 더 많이 하겠는데, 성우? 지금 전화 없어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네네네. 수요일 쉬고 이제 나머지 일, 나머지는 이제 다 하지. 네. 네, 수요일만 쉬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적인 전화. 누미디아가 사막 저편에서 공격해왔습니다. 나 지금 전투 시... 내가 지금 전투 시작하기 전에 세이브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세이브 안 한 것 같은데. 쟤들은 개나 소나 다 궁기병이야. 궁기병이 아니오. 그래, 초창기병. 아군은 왜 또 저기 폐주하고 있는 건지. 그 와중에 또 잡았네. 잘했다. 도망가나요? 사람이 어릴 때는 네 다리 그 조금 크면 이제 두 다리, 늙으면 세 다리로 걸어야 된다 그러는데, 욕도 그렇네요. 어릴 때는 많이 하고 집새끼들이 조금 크면 덜 하게 되고, 더 많이 크면은 다시 더 많이 하게 되고. 사천이 말씀 이 아주 정확하네요. 아무튼 욕하면 개빡침. 자, 그 이제 폰투스에다가 우리가 백도어를 걸어야 되는데. 어? 또 실패. 자, 그 신호패에서 백도어 걸기 직전에 이제 그 바이 안티바이러스하고 만났습니다. 싸워주죠. 근데 그 노턴이 아니고 V3급일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버텨보던가. 자, 적군 두 부대 다 와인은 아니구나.
쟤들은 도망가네요. 충분히 잘 싸웠다. 좋아요. 장군도 생겼고 동방보병 생겼으니까 사실 보병 이거는 별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보내줍시다. 팔크스 병가좀 밀어볼까? 자, 그리고 비로소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할리카르나수스로 상륙해줍니다. 시바 시바 시바알. 자, 이집트하고 전쟁 시작합니다. 솔직히 난 이집트 생각만 하면 토할 것 같아. 쟤들 병력 너무 많아. 얘들은 뭐죠? 한번 덤벼보겠다는 거임. 오, 궁병 얘들 괜찮아요. 쓸만해. 누미디아 궁병만, 유미디아 궁병한테만 내가 유독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유미디아에 쓸만한 병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유독 그냥 뭔가 누미디아 궁병은 쓸만하다는 인식이 있어. 내가 로마 토탈러에서 궁병 안 쓰거든요. 미디블에 비해 성능이 되게 나빠요. 근데 누미디아는 유독 쓸만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걸로 봐서는. Enemy army is running like a startled goat.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 공병이라고 또 피해를 또 입히네. This is no longer a battle. This is a hunt. No, a coward chase. 자, 처리했고. 얘는 왜 그러니? 다음에 토착병이야?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공성하기 좀 까다롭겠죠. 대체로 다 그 뭐예요, 농부긴 한데 농부도 까다롭다 공성할 땐. 그냥 두겠습니다. 뭐 시간도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사마로 부리바. 예, 보병 부대가 없었구나. 자, 콘다테 레드놈입니다. 전쟁합니다. 자, 다음 베네다이의 대체 외교관들은 뭘 하려고 여기 있는 걸까요? 그죠?
턴 넘길까? 잠깐만요. 저 영상 내턴 넘기 턴 넘겼나 내가? 아 잠깐 내가 뭐아잠 여기 얘들은 네 키르타 난 흑해서 이게 털릴 거라고 생각했지. 포럴리즘이 드디어 도시. 잠깐만요. 야, 누구 마음대로 정전이야, 이 새끼들아. 죽으려고 이 자식들이. 일단 여기부터. 설마. 그치. 아무리 게임이 비상식적이더라도 설마 그 전투를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사마르 우리바를 이제 그 큰 마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배를 만들 거거든. 자, 키르타. 그다음에 네프테까지 왔습니다. 별거 없죠. 뭔가 내가 잘못해 준 것 같은데. 뭔가 좀 꼬인 것 같죠, 그죠? 돌 불러와 보자. 그래, 이번엔 상식적으로 좀 덜 죽었네.
자, 이렇게 돼야지. 마르세유 점령했습니다. 마르세유 점령했습니다. 루그드눔은 원래 그대로고. 저기 있네. 자, 드디어 타고 카프카스 이남으로 갑니다. 이 정도면 뭐 어우 저씨 진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설마 공격받는다고 저기서 죽거나 그러진 않겠죠. 침몰당하거나. 신호패 함락시켰습니다. 신호패 신호패 이번 수수 그 다음은 당연히 마작하죠. 자, 그다음 시바. 시바. 시바인데 시바. 게르타하고 네프트에도 포위해 주고요. 이런 놈들은 안 잡고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뭐 여건이 되면 잡으세요.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못 잡네. 등신들 그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시바가 마지막 전투 같은데. 시바. 생각보다 무난하게 이겼네요. 생각보다.
혹시나 자동 전투하기 곤란할 정도일까 아닐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이겼고 바로 포위당했네. 어떻게 저렇게 짜고 친 것처럼 딱 포위가 되냐? 자, 시바 포위당했고요. 갈리아. 아니, 쟤들 왜 자꾸 지 맘대로 동맹해가지고 우리하고 동맹 끊음? 우리 정전하게 만듦? 짜증나게? 로그도 넘으면 계속 포위하고. 자, 얘들은 저쪽으로 가지고 나르보 마르티우스는 요병력으로 잡아주죠. 이게 훨씬 낫겠죠. 키르타 점령했습니다. 네프테 공략합니다. 얘들은 키르타 쪽으로 일단 가줍시다. 그 다음에 시바가 포위했는데, 우와, 전차 좀 봐. 전차, 뭐. 전차, 장창,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다 모여있네. 역시 이집트 새끼들이네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그리고 밖에 초딩 새끼들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 욕을 하고 있고.
Send them to kill the enemy. 빠져나오는데 한 10분 걸릴 테니까 좀 기다리죠. 장군도 전차. 장군은 좀 더 짜증나는 게 공전차야. 전차 다섯 부대쯤 되네. 우주정복이라도 하려 그러나? 쟤들은 도끼병인데 중보병이에요. 지금 포탑이 좀 많나? 포탑이 맞아 죽고 있네. 지금 여기 성벽 포탑 앞에 애들이 주둔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무슨 어느 세월에 이걸 잡겠습니까? 그죠? 양익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할 템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부대를 나누자고 하니까 좀 불안하고. 전차 양액 돌파했습니다. 지휘 잘못했네. 축하한다. 아, 그래도 일단 무너뜨리긴 했네요. 명백하게 사실 돌진을 잘못한 건데, 그 팔랑크스에다 지금 내가 꼬라박았거든. 근데 이겼다는 거는 운도 따라준 거고. 그리고 애새끼들 아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떠드네요. 테베, 멤피스, 알렉산드리아. 일단 겉보기 병력은 다들 얼마 없는데 속에는 병력 많겠죠?
자, 예고대로 마자카를 칩니다. 아르사키아 비었고, 프라스파 비었고, 아르탁사르타 비었고, 코타이스 비었네. 다 비었네. 그래, 다 망해라, 다. 제발 좀 망해주면 안 되겠니? 할리카르나수스 점령했습니다. 자, 이제 북쪽 본격적으로 무슨 반도죠 이거?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애들 시끄러. 그 다음에 요부들을 제가 이제 본대에서 독립시켰는데, 이제 테미스키라만 남았죠. 북쪽 거점은 여기는 3턴 남았고요. 자, 턴 넘기겠습니다. 아, 기병 두 부대 가 배신했답니다. 비코스 코티가 칸말이라네. 비코스 코티라는 말은 고트족이 옛날에 저기 살았어요 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물론 안 살죠. 저때 저기 살던 고트족은 뭐 반란군이 뭐 저게 무섭지. 그 게르만족 대이동 때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신나게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예,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이슬처럼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저기 아마 고트 쪽이 안 살 겁니다. 애들 욕하는 거 진짜 싫다. 파라오 근위병인가? 파라오 근위병하고 파라오 공병. 저게 아마 이집트 최고 체크일 텐데 성능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난 안 써봐서 모르겠다. 난 뭐 이집트 하면 누비아 장병으로 끝판보기 때문에.
쟤들 근접전 뭐 저렇게 잘해? 아니 기병 두부댐 있는데 뭐 저렇게 그러니까 공병 두부댐 있는데 기병이 뭐 저렇게 많이 죽어야 돼요? 자, 복진합니다. 사르디스. 폰투스 병력 좀 봐. 야, 이건 또 자동전대 지냐? 바차칸을 뺏긴 빼앗아야 됩니다. 안 뺏으면은 더 괴로울 거거든. 졌어? 영상 좀 끊을게요, 여러분.